안녕하세요. 제니퍼 목사입니다. 방문하신 모든 분을 환영드립니다. 오늘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라는 제목의 찬송가를 묵상해 봅니다. 이 곡은 미국 복음 찬송 작가인 일라이자 에드먼드 휴잇이 작사하고 W.J. 콜크패트릭이 작곡했습니다. 휴잇은 척추 문제로 인해 교사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여러 해 동안 실내에 갇힌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몇 편의 시를 썼고 그중 하나가 바로 이 귀한 찬송가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이 찬송가의 복됨을 충만히 누리기 위해 관련 성경 구절을 살펴봅니다. 먼저 이 곡 가사에는 짐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깨에 혹은 손을 이용해 지는 온갖 종류의 짐을 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짐들은 곧 혹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내려놓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떠나보낼 수 없는 특별한 종류의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짐 중 가장 무겁고 가장 힘겨운 짐인 그 짐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다른 한 가지 진실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자마다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죄의 짐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라고 말씀합니다. 그에 더하여 죄의 종이 결국 당할 것은 죽음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좋은 소식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이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죄의 짐을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 일은 세상 모든 죄인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앞에서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도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뿐 아니라 그의 부활에서도 그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는 그렇게 영생을 얻고 죽음이 아닌 생명에 속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 찬송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아 늘 옆에 모시고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라고 꽃만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두 구절을 봅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둘째, 마태복음 5장 14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송가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 계획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신 일 덕분에 저희가 비로소 죄에서 해방되고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그분께 가까이 하며 많은 사람들이 저희처럼 그들의 짐을 예수께로 지고 감으로 죄에서 벗어나게 이끌므로 생명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 계속하여 저희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